1500m 경기는 이 코너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자, 많은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네. 400m 트랙을 3과 4분의 3 바퀴를 도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이 코너에서 출발을 하죠. 대한민국의 박우림 선수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네. 자, 박우림 선수 끝까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의 타시마 아이리 선수가 소개가 됐고요. 네, 최고 기록은 4분 17초가 되겠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의 누르마메트 악바얀 선수. 네, 최고 기록은 4분 27초죠. 인도의 락시타 비노드 산디라 선수입니다. 네, 최고 기록은 4분 26초가 되겠습니다. 네, 싱가포르의 파이스 젠 포드 선수입니다. 네, 이 선수는 4분 52초의 기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일본의 유네자와 나나카 선수가 되겠습니다. 네, 최고 기록은 4분 14초인데요. 자, 이 선수가 5000m 금메달을 획득했던 선수죠. 네, 1500m에도 도전을 하고 있네요. 네, 사실 일본 선수입니다. 5000m에 이어서 1500m 네. 경기에도 출전을 하고 있죠.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여자부 1500m 결승전입니다. 네, 아무래도 일본 선수인 타시마 선수와 요네자와 선수가 네. 최고 기록에서 가장 앞서고 있거든요. 네. 특히 요네자와 선수 같은 경우에는 4분 14초라는 아주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요네자와 선수가 전반적으로 어떠한 레이스를 보여줄지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500m 경기고요. 자, 지금 일단 일본 선수 두 명의 선수들이 선두 그룹을 형성을 하면서 첫 번째 바퀴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요네자와 선수가 올 시즌 기록에서는 네. 타시마 선수를 앞서고 있거든요. 네. 같은 자국 선수인 요네자와 선수를 우리 타시마 선수가 페이스를 리드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가장 앞에서 따라서 이 타시마 아이리 선수가 끌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타시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 27초의 기록을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의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네. 하지만 일본 선수인 요네자와 선수의 기록을 앞당겨주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페이스를 빠르게 지금 리드해주고 있습니다. 네. 타시마 선수가 가장 앞에서 끌어주고 있고 요네자와 선수가 두 번째, 인도의 산딜라 선수도 지금 세 번째로 달리고 있고요. 악바얀 선수가 그 뒤를 바짝 뒤쫓고 있고 박우린 선수는 한 다섯 번째 정도로 지금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타시마 선수가 페이스를 약간 빠르게 전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우림 네. 선수는 이 페이스를 따라가게 되면 오버페이스이거든요. 네. 네. 자, 박우림 선수는 자신의 페이스를 네. 잘 안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요네자와 선수는 타시마 선수의 빠른 스피드를 따라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부석 앞을 지나게 되면 네. 두 바퀴를 남겨두게 되는데요. 네. 자, 요네자와 선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종소리가 울리게 되면 네. 아마 스퍼트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타시마 선수도 아직까지는 좋은 레이스를 펼쳐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선두 그룹 4명의 선수가 상당히 촘촘하게 일렬로 늘어서면서 레이스를 하고 있고 박우림 선수가 지금 중반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타시마 선수와 요네자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4분 10초대의 기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박우림 선수와 최고 기록이 약 20여 초가량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네. 자, 박우림 선수는 괜찮습니다. 자, 마지막 종소리가 울린 뒤에 스퍼트를 해도 충분히 따라붙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잘 유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곡선주로를 소화하고 있는 선두 그룹입니다. 역시 계속해서 일본의 타시마 아이리 선수가 가장 선두에 위치해 있고 일본의 두 번째는 요네자와 나나카 선수, 인도의 산딜라 선수가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는 카자흐스탄의 악바얀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네, 현재 페이스가 인도의 산딜레마라든지 카자흐스탄의 누르마메트 선수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페이스거든요. 네, 공교롭게 지금 이 대형이 유지가 되면서 마지막 바퀴예요. 네. 1500m에서는 1차 승부가 나머지 300m를 남겨두게 되면 본격적으로 네. 펼쳐지게 되겠고요. 네. 최종 승부는 역시 마지막 4코너인 120m 지점에서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인도의 산딜라 선수의 스피드가 빨라지고 악바얀이 치고 나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산딜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에서 밀리기 때문에 먼저 네. 공격을 해야만 되겠죠. 악바얀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네. 카자흐스탄.
자, 누르마메트 선수가 네, 200m 지점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스퍼트를 네. 했는데요. 자, 악바얀이 가장 선두. 이 선두가 유지가 될 수가 있을지. 인도의 산들라 선수도 스피드를 올리면서 경기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아, 네. 요네자와가 그리고 세 번째, 타시마는 네 번째로 이제 쳐져 있습니다. 아, 요네자와 선수가 출전 선수 가운데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지고 네. 있고 좋은 스피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결국 산들레마 선수에게 밀리고 마네요. 쉽지 않습니다. 인도의 산들라, 이 스피드가 과연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인도의 산들라 앞으로 쭉쭉 나옵니다. 인도의 산들라, 산들라 선수가 가장 먼저 들어오고 카자흐스탄의 악바얀 그리고 일본의 유넷. 네, 산델레마의 선수 비공식 기록이긴 합니다만 4분 24초로 골인을 했거든요. 네. 본인 최고 기록이 4분 26초인데 이 대회에서 본인 최고 기록을 갈아치면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차지하네요. 네. 인도의 산들라 선수 계속해서 경기 초반부터 레이스를 세 번째로 치르면서 마지막에 이제 300m를 남기고 공격에 성공했고요. 이제 포드 선수까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들레마의 선수에게 금메달의 자리를 내주고 말았네요. 네. 자, 여자부 1500m 결승전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고요. 박우림 선수가 1레인에서 출발을 해서 또 최선을 다한 그런 한판을 보여줬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박우림 선수 최고 기록이 4분 36초였거든요. 네. 자, 박우림 선수의 기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악바얀 선수가 먼저 공격을 시도했지만 결국 스퍼트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줬던 네. 산델레아 선수가 결국 금메달을 차지했네요. 악바얀 선수가 이 선두를 내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었는데 마지막에 인도의 산델라 선수의 이 스피드에 당했습니다. 네, 1500m 경기는 역시 중거리 경기이기 때문에 네. 지구력뿐만 아니라 스피드 능력이 좋아야만 좋은 경기력을 펼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산델레아 선수가 올해 일철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차지했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인도의 락시타 비노드 산디라 선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자부 1500m.